이런 룰이 있을 줄은 몰랐네 진짜. 그러니까 우리 누구 뽑아? 체력지원 뽑아야지. 그래? 너무 강해 저기요? 너무 강해. 체력 만약에 막 진짜 막 한라산 등반 막 이런 거면 수연상이 못 이겨. 1등한 커플이 우리를 안 뽑을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해. 2등만 하면 되지 뭐 약간 이 생각이었는데 1등 못해도. 근데 무조건 1등. 맞아 맞아. 1등을 해야 되네. 진짜 어렵네. 오빠 지금처럼만 해. 네. 봐봐. 그리고 아까 그 맨 세 번째 거 개를 맨 뒤에다가 냅두고 지금 넘어져 있는 것들부터 차례대로 하자. 물 좀 넣자. 몸에 수분을 때려 넣어줄게. 와, 물까지 마셔. 침 양을 늘리기 위해서. 어, 바람이 좀 멈추지 않았을까요? 라운드. 지금 시간엔? 화이팅, 화이팅, 어서 화이팅. 자,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. 바람 너무 많이 부어. 아니, 여긴 괜찮았죠? 여기는 그래도 덜 보이긴 한다. 한다. 힘내, 도인호. 제발, 제발 힘내. 얘들아. 7개, 난 7개. 아, 역시나 다 쓰러졌고. 아,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. 지금부터 결승전 첫 번째 대결. 쓰러지지 않는 사랑의 마지막 라운드.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. 자, 이번 라운드 결과로 최종 결승에 갈 두 커플이 정해집니다. 자, 마지막 라운드 시작됐습니다. 3라운드. 다칠 것 같은데. 여보, 바람을 잘 막아줘. 응. 탄탄하네, 탄탄하네. 됐어, 나, 나. 어? 그걸로 봐. 아니야, 이거 탄탄해. 바람이 더 세지고 있어요. 어머 어머 어머. 와 씨. 네, 지금은 하나도 세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. 그 딱 확신했던 대로 처음에 하나 세우고 두 개 세우고 세 개 신중하게 세웠는데. 와 근데 진짜 침발랐다고 저게 저렇게 되나요? 그러니까. 다 되더라고요. 얘네가 이제 흔들릴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? 됐다, 그냥. 야, 얘 팀이 유리할 것 같은데? 어? 역전 커플이 지금 앞서고 있어요? 이렇게 세워놨던 것들이 뭐 너무 흔들리는 상황으로 아슬아슬하다. 아 이거 또 다섯 개 여섯 개 크게 세워놔도 한 번에 무너지고 하니까 사람이 초조해지는데 뭐 이런 바람막이를 하나 세워놓을까? 야 지윤태서 여기 되게 안정적이네. 그때부터는 그냥 스피드로 막 빨리 가서 가져와가지고 막 숫자로도 아예 더 많이 세워놓으려고 그냥 작정하고 그냥. 아, 이걸 천천히 해. 남은 시간은 55초. 어, 태생이 형 내 말. 아, 저렇게 벌어지네요, 진짜. 뒤에서, 뒤에서 나 뒤에. 아니야, 여기서 막어, 내가 막는다. 뒤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. 아, 안 돼서 여기 와서 처음으로 겪는 좀 좌절감? 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아니, 할 수 있어. 해보자. 이렇게 그냥 마음을 계속 다 잡았던 것 같아요. 15년 커플은 이제까지 고전을 했던 미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. 한 번도 없었죠.
와 견고하다. 야, 그 와중에 지윤 태석 8개를 세웠어요. 천천히, 천천히. 이걸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. 옆에 애들 막 얼마나 했나 봐. 야, 열 정도? 야 흔들림이 없어요, 지윤 태석. 어, 쉬어. 15초. 너 하나만 세워. 응. 남은 시간 15초. 15초. 4, 3, 2, 1. 자, 일어나서 10초 일어나, 동안.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자, 10초 버텨야 됩니다, 10초. 나 왔다, 왔다. 아, 4번에선 다 넘어졌고. 아. 10초. 아, 연계가 됐어요. 됐다, 과연 나 왔다. 지윤 상민 네 개, 네 개. 와, 진짜 잘 세웠다. 됐다, 나 왔다, 나 왔다. 와, 진짜 잘 세웠다. 흔들림이 없어요. 인정이다, 저거. 와, 경이로운 기록이다. 아, 연계. 두 팀 모두 연계가 됐고요. 아, 저기 나버렸네. 결국엔 좋은 결과로 끝을 냈을 때 나 또 이렇게 지윤이한테 믿을 수 있게 내가 또 뭔가 해냈구나. 성취감도 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, 저는. 건물 같아. 1위를 차지한 커플은 김태석, 백지윤 커플입니다. 아,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. 결승 첫 번째 진출 커플 확정이에요. 김태석, 백지윤 커플은 결승전 두 번째 대결의 상대 커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아, 지목해야지. 아, 누구 고를까? 이게 관건이야. 누굴 고를까? 맞다, 제주도 도착했다. 자, 누가 내리고 누가 못 내릴까요? 아, 어떡해. 아, 잔인해, 진짜. 자, 발레 커플의 손에 두 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. 지금부터 결승전 두 번째 대결에 진출할 두 커플을 발표하겠습니다. 김태석, 백지윤 커플. 함께 대결할 상대 커플을 결정하셨습니까? 네, 결정했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 커플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마지막 결승에서 선택한 커플은